이제 어제 여론조사 보면 사실상 이제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이제 가장 많이 벌어졌잖아요. 그것 때문에 일각에서는 결국에 대표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지적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여러 가지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본 결과 국힘의 전대에 영향을 받고 있다. 현재 여론조사 흐름이 6개 조사기관의 조사를 다 분석을 해봤습니다. 보수 과표집된 조사는 저희들이 많이 지는 걸로 나옵니다. 여론조사 꽃이 진보하고 보수가 똑같습니다. 이럴 때는 저희 당이 한 10% 정도 이기는 걸로 나와요. 그 다음에 코프라는 보수와 진보의 표집이 보수가 17% 앞서는 걸로 나오거든요. 그럴 때 저희가 마이너스 6% 지는 걸로 이렇게 결과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좋은 CNA에서 한 게 보수가 27, 진보가 26. 그래서 거의 비슷한 수준의 표집일 때는 42-43, 마이너스 1. 이런 정도 차이가 났고 에이스 리서치는 보수가 33, 진보가 19% 포집이 됐을 때는 31-48, 우리가 17% 지는 걸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미디어 토마토도 이제 32-35일 때, 진보가 32, 보수가 35일 때, 결과는 민주당이 44대, 국힘이 42, 2% 이기는 걸로 이렇게 나왔고, 리얼미터 조사를 살펴보면, 보수가 33, 진보가 22, 그래서 한 11% 차이 났을 때 마이너스 5 저희 당 민주당이 지는 걸로 이렇게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상 면접 조사에서 여론조사 꽃의 결과를 보면 25-25가 나왔을 때 포집이 됐을 때 35-34 저희 당이 플러스 1% 이기는 걸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MBS도 보수가 33, 진보가 25, 그러니까 12% 차이 정도 날 때 저희가 13% 정도 지는 걸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다음 한국 갤럽을 봤는데 보수가 32, 진보가 25, 그랬을 때 저희가 마이너스 7. 그래서 최근 조사 흐름 자체가 보수 과표집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거는 저쪽에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활성화되어 있다. 보통 전대에 이제 치러지게 되면 여론조사 전화 오면 무조건 받아라 그러고 대기 보통 후보자들이 다 대기 명령을 내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대기 상태에 있다가 전화 응대하는 속도도 빨라지고 많은 사람들 또 응대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보수 과표집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지금 현재 상황이라는 것. 그다음에 이제 보수 과표집만 있으면 좀 다행인데 연령을 또 속여서 응답을 합니다. 그래서 70대 어르신이 20대로 응답을 하는 경우들이 그 연령 속여서 응답하는 비율이 저희 자체 조사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8.4% 정도가 연령 자기 본래 연령을 속여서 응답하는 이런 결과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거를 다 드러내고 이제 결과를 보니까 저희들이 1503 샘플을 했는데 저희 당이 한 3% 정도 이기는 걸로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흐름이 좀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한 가지 또 특이한 건 뭐냐면 무당층으로 빠졌던 2030 남성들이 국힘 쪽으로 많이 이제 돌아선 결과들이 나와요. 그 이유는 저희들은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천하람 효과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됐다라는 것에 동의하기 어려운 게 뭐 40%다, 45%다 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흐름을 보는데 그 흐름을 보면 전대 시작되면서부터 국힘의 지지가 높아지고 국정은 답보 상태인 반면에 국민의힘 당 지지도는 좀 올라가는 추세를 보이기 시작하면서 지금 이제 피크를 찍고 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8개월 만에 국힘당이 밀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8개월이라는 거는 윤석열 정권 취임 초기 아닙니까? 정권을 빼앗긴 제1야당이 집권야당보다 지난 8개월 동안 높은 지지율을 받았다는 뜻이다라고 하는 것도 좀 같이 해석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역대 정권 초기에 제1야당이 집권여당보다 지지율이 높게 나왔던 적이 얼마나 있었나 한번 좀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지난 집권 1년차 때 우리 민주당의 지지율에 비하면 지금 우리 민주당의 지지율이 거의 두 배 가까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재명 리스크에 의한 최근 지지율 급락이다 이렇게 해석하지는 않고 있습니다.